별의 질서를 유지하던 법칙이 흐트러지고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으려 합니다. 빛의 의지를 품은 자여, 이 별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기에 부디 그대의 힘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위성 달라가고 있으나 검은 야만신이 저지르는 학살이지. 어둡고 소름 끼치는 기운, 이런 상황에서도 강하게 느껴지다니. 저는 카네의 산다라고 해요. 그리다니아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뵙게 되어 반가워요. 나나무님! 나나무님이야! 그대가 짐을 위해 힘써준 모험가로구나. 너처럼 뛰어난 모험가가 우리 울다하를 찾아와주다니 행운이로만. 자네는 한낱 평범한 모험가가 아니라 언젠가 세상의 운명을 좌우할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소문으로 듣던 그 모험가로군요. 당신이 우리 새벽의 혈맹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목적은 단 하나, 이 에오르지아를 구원하는 것이죠. 야, 가이오스 군단장님은 왜 에오르지아에 오신 거냐? 저번 사열식 때 말씀하셨잖아. 대규모 작전이 있을 거라고. 에오르지아, 거짓된 신이 설치고 다니는 쇠락한 영이 된다. 불결하고 애매하며 혼란스러운 시대, 이 세상 완전 미쳐버렸어. 우리가 이 우매한 백성들을 미래로 이끌 것이다. 올바르게 지배하고 인도해야 이 땅 평정을 되찾을 것이다. 내 마도 기술이 한수 위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마, 갈런데. 그리고 그 에오르지아에는 야만신 문제가 있죠. 야만신이 두려워 벌벌 떠는 인간이 그 공포를 없애고자 야만신과 직접 싸워야 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도 사실 알고 있겠지? 열두신도 야만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아버지, 국가, 그리고 내게서도 도망치고, 이번엔 무엇으로부터 도망칠 셈이냐? 그렇다면 저자가 바로 아시엔 라비아군요.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리라! 외부지저야, 알테마 웨펀! 진정한 신의 힘을 보여주어라! 소용돌이 치는 생명의 빛이 일곱 문을 열고 힘의 탑 꼭대기에 이르리라! 알테마!